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네, 상관없어요. 뮤직, 댄스, 플레이, 패션, 뷰티, 코믹, 스타일링, 액션. 뮤직, 댄스, 플레이, 패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잡지윤의 전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 가게를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이자 저의 찐친 이니에 파크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짠! 응급핸드 가게입니다. 맞아 맞아. 근데 제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학창시절 친구예요. 네. 저희가 학원을 같이 다녔잖아요. 학원을 맞아요. 학원을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고 저희는 예체능 쪽이어가지고 맞아. 아 맞아. 버스에서 이제 빵을 같이 우유랑 맞아. 먹으면서 웃음도서 이제 남자 얘기하면서 웃음도서 남자 얘기라니. 캐로로 빵 먹었잖아요. 캐로로 빵을 먹었는데요. 네 캐로로 요즘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아 근데 그때 되게 힘들면서도 재밌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네. 입시였으니까 한창 막 그때 한창 어려운 시기를 같이 겪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네.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 지금 여기 이제 사장님이 된 거죠. 네, 여기 운영한 지 좀 오래됐는데. 네. 저를 오늘 이제 강사님의 입장에서 이제 이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캔들을 만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궁금했던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원하게 대답을 해드리면서 캔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해봐, 한번. 까? 깜을 치고 싶은데. 깜 잘 치고 왔냐? 아, 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야, 잘한다. 네, 앞치마를 다 하셨습니다. 짠! 일단 유리 용기에 심지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용기, 브레이브. 네. 브레이브. 아, 그 용기요. 그 용기도 있고, 역시. 아재 개그. 양면 스티커가 있어요. 오케이. 스티커를 네. 밑에 하단, 여기 스텝, 심지 탭에 네. 붙여주시고, 필름지를 떼고, 네. 신기해, 벌써 신기해? 이게 심지 고정대 있어요. 네. 심지 중앙에 오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핀셋으로 이렇게 고정을 세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친구랑 이런 뭔가 그러니까 저 원래 지인이 오면 네. 잘 못 가르쳐요. 애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무시해. 이게 우드 심지예요. 이거는 코팅 면 심지. 코팅 면 심지. 네. 오늘 우드 심지. 우드 심지는 이제. 네. 면심지보다 네. 화력은 조금 약한데 화력이 약하다. 네, 화력이 조금 덜한데 근데 이제 타닥타닥 타는 소리가 있으니까 좀 감성적이고 그러니까 감성적인 음악 틀어놓고 막 어떤 음악을 많이 들으세요? 전 제 노래 좋아해요. 아 진짜? 이제 색깔하고 향을 네. 다 다르게 하면 돼요. 제가 또 향덕후거든요. 딱 고르면 되는 거예요. 네. 약간 이거 타로 카드 같아. 저는 이제 이렇게 계속 왁스의 온도를 체크해줘야 되거든요. 아 이게 컨테이너 소이 왁스라는 건데 이렇게 온도를 왁스를 네. 주면은 네. 거기에 이제 컬러를 먼저 섞고 그다음에 향을 7% 정도를 넣을 거예요. 오 예. 이렇게 요런 색으로 제가 캔들을 네. 만들 거예요. 왁스를 이제 드릴게요. 하나 먼저. 오케이. 어떤 용기부터 할까? 기본 용기 아무거나. 저는 이거 투명한 거 먼저. 아니, 불투명인가 이게? 네. 이거부터. 그거부터. 네. 뭔가 어때?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지금. 느낌 있어? 없어. 아닌 거 없네. 차이가 안 나. 어떤 향 할 거예요? 아 저는 여기다가 아무래도 시원한 향이 낫겠죠? 좀 인기.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거 괜찮죠? 네, 딱. 이제 저울에서 내려서. 네. 골고루 저어주세요. 향이 올라오죠? 네, 완전 올라와요. 천천히 끊지 않고 쭉 부어주세요. 끊지 않고. 네. 그냥 여기다가. 네, 그냥 오케이. 거기다가. 슉. 우후! 예쁘다! 아 진짜 이게 할 일이 많구나. 그쵸? 선생님이 손이 많이 가요. 다음 향을 골라야겠다. 네. Ganja Flower. 딱이야. 딱이야? 네, 너무 좋다 이거. 약간 제가 막 한강을 가서 걷거든요. 요즘 날씨가 되게 괜찮잖아요. 거기에 꽃이 막 이렇게 피어있는 거예요. 형형색색의 막 색감들이 되게 뚜렷한 그런 꽃들이 있는 거지. 시적이야 표현이. 그쵸?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의 이런 향인 것 같아요. 미감이 있으시네요. 미감이 네. 미적 감각인가요? 미적 감각. 아 저희 아빠가 네. 미적 감각이 되게 뚜렷해요. 제가 그걸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음악으로 나온 게 아닌가. 제가 학창 시절에도 덜렁댔었나요? 그 털털했죠. 그렇죠. 덜렁대는 것보다를 위한 게 털털한. 남자 여자 친구들 두루두루 친하고 그랬던 성격이었던 것 같아. 와우 잘했어.
와우, 저 잘한 거 같아요. 오, 오, 이 정도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쵸. 오, 됐다. 예스. 예스. 저희가 맨날 설날이나 추석 때 만났잖아요. 아, 맞아. 최근에 명절 때 집에 맞아, 오면 맞아. 동네에서 만났잖아. 네. 그때마다 명절이 되면 이제 술을 한 잔 때려주고 치주 진단도 하고 치주 진단도 하고 헛소리도 하고 치주 진단하고 헛소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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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니 아, 저 제가 되게 장기 연애 중이라서 저희 같은 학원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사귀었던 친구를 아직도 사귀고 있어요. 우리와 이처럼 저는 근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냐면 사실 그런 사랑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 앉아서 얘기할까? 네. 거의 차죠. 13년 정도? 13차 진짜 오래됐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죠. 저는 제가 진짜 오래 사귄 뭐 커플들이 꽤 있잖아요. 꽤 있는데 주변에 이 친구처럼 그런 굴곡이 진짜 없는 친구였던 맞아 맞아. 사실 부럽기도 했어요. 지윤님도 빨리 그런 러브를 찾아야죠. 그죠? 도와주실 순 없나요? 도와달라고요? 뭐 알아서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소개팅이 자만추 아니에요? 자만추? 자만추죠. 자연스럽게. 네. 저는 소개팅 한 번도 안 해봐서 소개팅 얘기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니 미팅도 안 해봤겠네. 미팅도 못했죠. 근데 막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진 않나? 편집되나요? 운명을 그때 만났네요. 와, 이런 건 편집 안 한다. 이제 향초가 좀 어느 정도 이제 굳었죠. 됐어요. 굳었죠. 네. 이제부터 네. 이렇게 심지 고정 때 제거하고 심지를 미리 자를게요. 자, 여기 꽃재료가 네. 되게 많죠. 이 드라이 플라워들이 다 자유롭게 디자인을 해보면 되는데 네. 이런 이제 팁을 알려드리자면 네. 핀셋을 일단 사용하고요. 핀셋. 이런 꽃들을 네. 줄기가 한 뭐 이 네. 정도? 어. 그리고 이 꽃을 꽂을 때는 이거 장식용이기 때문에 심지랑 가까우면 불이 붙을 수 있으니까 네. 심지에서 최대한 멀리 이 가장자리 좀 이걸 하면서 제가 백문백답을 준비했어요. 백문백답 네. 팩트체크처럼 그렇게 내가 볼 때 아닌 거 네 오케이 저는 10월 며칠이에요. 그쵸 10월 10... 10월 10월 달인 건 알았죠. 15일 그 15일 저는 B형? B형이에요. B형. 딱 봐도 B형. 아 그래요? 저의? 아닌가? 그때 그랬잖아. 그 나 B형 같지 않냐고 막 그랬어. 아 맞아. 근데 제가 좀 O형 같은 B형. 네. 아 근데 이 혈액형을 또 이렇게 네. 하면 안 돼. A형이야. 저는 돈을 거 좀 먹을 거에다 많이 쓰는 것 같아. 왜 막 편의점 가서 뭐 2,000원, 3,000원짜리 사 먹고 봤는데 갑자기 막 100만 원 없어져 있고. 아 다 먹는 거 알아요? 그 네. 근데 제가 식욕이 좀 세요. 그 식욕하고 아니다. 오케이 다. 아 주량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셉니다. 왜냐면 그냥 간이 타고 난 것 같아요. 말술. 부모님이 보물 1호예요. 와 효녀. 근데 막 0호 있고 0호 있고 마이너스 1호 있고 막. 수제비. 요거트? 제가 이제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이상하죠? 네, 일단 이렇게 캔들을 완전히 완성을 했습니다. 어땠어요 오늘?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예쁘게 만들어줬어요. 다 느낌 있게. 아, 진짜로? 네. 이렇게 향초가 이렇게 만드는 사람의 마음도 예쁘고 네. 그리고 이거를 받는 분의 이제 딱 향초를 태웠을 때 네, 그 감성 그 감성과 그 향과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